여덟 번째 강의인가요? 8번하고 9번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수원도 끝나요. 수원 끝내고 빨리. 지난주 충격받아서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이 안 나. 니네 모의고사 점수 본 거 보고 진짜 설마나. 자, 오늘은 시그마 변매. 시그마. 선생님 이제 이항정리를 하다가 잠깐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 시그마는 거창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그마는 이렇게 쓰는 걸 대문자 시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대문자 시그마.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을 쓰고요. 여기다가는 끝을 씁니다. 끝.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수열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해서 AN까지 더하십시오 라는 이 표시가 쓰기 귀찮아서 이걸 쓰기 귀찮아서 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쓰자 시그마 K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자 라고 만든 게 시작입니다. 시그마가 이 시그마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기호 중에 가장 중요한 기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발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K는 1부터란 말을 써줘야 됩니다. 뭐에다 넣을 건지 K에다 넣으란 말이야. K에다 1 집어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A1 되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다 그 다음 1부터 2입니다. 순서대로 무조건 넣어야 돼요. 2 A2 더하기 3 집어넣어서 A3 더하기 점점점에서 맨 마지막 여기를 집어넣을 때까지 더하십시오 라는 기호세요. 요게 시그마라고. 그냥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한다 귀찮아서 만든 기호라고. 대신에 어디다 넣을지는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시그마라는 표현이 자 시그마 K1서부터 N까지 꼭 K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여기를 모찬이라고 쓰든지 모찬 이퀄 1부터 N까지 라고 해서 K 모찬 이렇게 쓰든지 그건 니들 맘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AK 더하기 BK 가로를 쳤다는 얘기는 동시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BY 나올 거고 그리고 더하기 K에다 2 집어넣어서 A2 더하기 B2가 나올 거고 점점점에서 맨 마지막에 N이 올 때까지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AN 더하기 BN 이렇게 나온대들 아시기. 그런데 아니 이 식을 A1, A2 따로 빼내시고 다시 B1 더하기 B2 이렇게 따로 빼도 문제가 없다 이거. 야 그러니까 시그마 K1서부터 N까지 AK라고 쓰시고 자 이쪽엔 시그마 내 맘대로 I는 equal 1서부터 N까지 BI 같은 말입니다. 그냥 I다 넣을 거냐 K다 넣을 거냐 같은 말이라고. 결국 넣어보면 결과가 똑같으니까 어쨌든 야 이 시그마 각각 나눠서 풀어도 문제가 없겠네. 언제? 덧셈에 대해서.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식입니다. 애울 얘기가 아닌 거지.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만약에 여기가 뺄셈이라면 여기도 뺄셈이 붙을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뺄셈이겠지. 이거 뺄셈이 되겠지. 아 덧셈 뺄셈은 각각 찢어서 풀어도 문제가 없대더라. 어떤 공식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런 진행은 안 되겠죠. 곱하기 진행은. 시그마 K 1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이거는 시그마 K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이 값의 의미야. A1, B1, A2, B2, 점점점에서 N이 올 때까지 더하십시오 라는 기호세요. 이 표시는 K에다 1 넣을 때 더하기, 2 넣을 때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훈이 집중 안 할 거예요. 얘는 A1, A2, ...점점점, AN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B1, B2, ...점점점, BN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라가 되는 거야. 이게는
그럼 얘가 나올 리가 없지. 전기를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곱셈은 찢으시면 안 돼요. 찢을 수가 없다고.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기호일 뿐이고, 우리 머릿속엔 더한다며, 더한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시그마, K=1서부터, 뭐, N까지, 5배의 AK,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겁니다. 5배 A1. 자, 시그마 더하기. 인어요. 3, 6호.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N을 집어넣을 때까지 더하십시오라는 기호거든, 이게. 그럼 앞에다가 5를 묶어서 A1, A2, 점점점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네. K=1서부터 N까지 AK. 야, 앞에 숫자는 뺄 수 있네. 이게 세 번째 얘기고.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공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더한다는 기호 하나 만들어 놨더니 저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냥 눈으로 보면 거창하게 생겼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시그마 K=1서부터 20까지 이거 더해봐라. 야, 근데 여기 보니까 K가 없어. K일 때 4란 얘기지. K가 없단 얘기야. K가 2일 때 4란 얘기지. K가 3일 때도 4란 얘기지. 안 변한다고. 이 안에 K가 없으니까. 이런 걸 상수라고 해. 상수.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몇 번 더해라. 20번째까지 더해라. 그러니 4를 몇 번 더해라. 20번 더해라. 80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NC가 된 거야. 근데 저렇게 애우지 말자 이거지. K가 없으면 일정하게 쭉 하니까 몇 번 더 있냐면 따지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는데 가끔 애들이 저걸 애워놔가지고 이렇게 바꿔놔도 다 80씁니다 이거. 아, 얘랑 얘랑 곱하면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5부터 더할 건데. K가 5여도 4고 6여도 4고 항상 4야. 안 변한다고. 그럼 몇 번 더 한 거야? 16번 더 한 거야. 그럼 답을 64라고 써야지. 아, 16 곱하기 4구나. 맞는 거 아니야? 태훈이가 인상을 쓰길래. 아니, 다섯 번째부터 K가 5일 때 4, 6일 때도 4, 7일 때도 4. 4 몇 번 더 하는 거야? 아니, 그 5부터 갔으니까 앞에 4개를 빼시면 돼요. 그럼 20개에서 4개를 빼면 16개 아니에요? 그럼 4 곱하기 16이 얼마죠? 뭘 끄덕끄덕이 얼마냐, 주관식인데 씨. 근데 애들이 이거를 외워요. 아, 이거 곱하면 되나 보다. 왜 그러냐고. 그냥 더한다는 기호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은. 시작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시그마라는 기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그마는 무조건 머릿속에 더한다밖에 없어요. 더한다. 두 번째. 앞으로 저 세 개씩은 애우셔야 됩니다. 저기요, 세 개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주어지지 않아요. 증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1이면 1 되는 거고, 더하기 2 되면 2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3 되는 거고, 점점점에서 N이 올 때까지 더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연아,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 나오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훈아, 1부터 100을 더하면 얼마 나오지? 굳이 계산기가 있는데 그걸 하냐. 계산기 갖고는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는데. 윤수민, 1부터 100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가우스가 7살 때 풀었다며? 가우스 그 미친놈이. 만나로 6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7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응? 뭐, 가우스가 되게 총구석 학교 다녔다면서.
그래가지고 학교여행이 너무 적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뭉쳐서 같이 수업하는 이런 쬐그만 교실에서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너 니네들 1부터 100까지 다 더하고 있어 하고 딴 고학년을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답을 딱 손 들고 답을 내겠다며 5초 만에. 그게 가우스라며? 나쁜 새끼지. 나쁜 새끼지. 응? 가우스가 이렇게 풀었다면서? 어? 100일이네. 어, 100일이 100개 있네? 근데 두 번 더 했으니까 나누기 2. 아, 5,050. 딱 쓰고 다시 놀았다며? 7살짜리가? 어, 7살 때 곱셈을 배웠나봐. 대단한 것 같아. 그치? 우리는 7살 때 곱셈을 안 배웠을 텐데. 그치?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구구단 외우지 않니? 3,1은 3, 3,2,5. 그래서 못하면 때리고. 그 왜 그런 걸 때리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근데 구구단 그런 거 외워야 돼? 7살 때 불었대. 죽이고 싶지. 더 대단한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 누구라고? 누구? 누가 있다고? 아니, 더 대단한 놈이 또 하나 있다며. 페르마? 페르마가 되게 일찍 죽었잖아. 어, 페르마가 여기 쪽지에다가 수첩 옆에 귀퉁이에다가 써놨다며. A3승 더하기 B3승 C3승 성격반의 자연수 ABC는 없다. 증명이 너무 기니 다음에 하겠다 해놓고 죽었다며. 이게 페르마 대정리야. 200년 전에. 근데 150년 동안 그걸 못 풀었다고, 수학자들이. 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지도 몰랐는데, 다음에 하겠다. 근데 150년을 못 풀다가 1980몇년대 뉴욕대 교수들 뭐 해가지고 그걸 풀었다. 이거 풀었다. 해서 증명을 했는데 트럭 몇 통이 나왔다며, 증명이. 증명이 너무 복잡하고 수학자 다 모여가지고 몇 년을 연구했는데 좀 이상한 데도 있고 막 그랬나봐. 증명 과정 중에.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 좀, 이거 되는 거야? 막 스스로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7년 뒤인가 내 기억에 다 같이 모여서 맞다고 하자. 이랬다는 것 같은데. 페르마 대정리. 미친놈이야. 내가 볼 땐 몰랐을 수 있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였나? 그 누구야? 누구야? 그 물리에 보면 그 상대성 이론 얘기한 어? 누구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 다 알고 얘기한 것 같진 않고, 그지? 응? 근데 실제 얘기한 것 중에 많이 맞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게 맞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요 근래에는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는 호킹이죠, 호킹. 스티븐 호킹. 근데 그분이 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더라 했는데 블랙홀이 있다더라. 근데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또 나중에 보면 엎어질 수도 있어,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상대성이 아닌 거야. 상대성이 아니라 그냥 물질일 수도 있지. 응? 태연이가 생기면서 그 태연이 옆에는 어떤 물질이 꼭 감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저렇게 안 생겼어. 근데 내 눈에 저렇게 보이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세상에. 그냥 공기층이 저렇게 안 생겼는데 사실은 저렇게 생기기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야. 태연이의 피부가 그럴 수도 있고, 그지? 또 알아, 그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파가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과학은 예측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예측부터 해서. 나중에 했던 게 잘 맞으면, 그럼 이러면 놈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지. 응? 원래 그런 거지. 수학도 그런 게 많아요. 수학도 생각보다는. 없을 거다. 근데 증명은 못 해. 근데 막 찾아보니까 없어, 진짜.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한 20억 년 뒤에 어떤 수학자 하나가 찾은 거야. 실제로는 약 250자리 수에 그게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새 슈퍼컴퓨터 너무 느려서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또 생겼잖아요, 요즘에. 어? 그래가지고 깊이 가지 말자.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 마찬가지인데요. 얘 등차수리잖아요. 얘랑 얘랑 더해서 반. 선생님 그동안 내내 했던 얘기니까.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놓고 그게 몇 개 있다? n 개 있다. 그래서 2분의 n 후 n 플러스 1. 그래서 n에다 10만 집어넣으면 1부터 10의 합이 나온다 이거죠. 이 공식의 의미는. 무조건 1부터입니다. 이 공식은. 그래서 13을 집어넣으면 얼마 떨어져? 태어나? 1부터 13을 다 더하면? 아, 비웃는 거야? 뭐 그따위로 너 그런 거밖에 못 물어봐? 뭐 그런 의미야? 91? 아, 그 사이 암산했어. 대단한데. 하나만 키워볼까? 1부터 91까지는. 하고 있어. 얘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의 순서가 밑에 거부터 갑니다. 1부터 K3승. 자, 1-3승. 1-3승. 2-3승. 3의 3승, n 3승. 오,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을 거고. 근데 이거 해보시면,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 값에다가 전체 제곱하시면 나와요. 1, 3승, 2의 3승, 3의 3승은 1, 2, 3 더하면 얼마예요? 6. 6의 제곱과 같았습니다. 맞아요? 계산해봤어요? 뭐 하는 것처럼 아까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증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타는 이 증명은 정말 정말 중요하니 어디다 잘 적으셔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증명 풀이법이 문제 풀이할 때 무지하게 씁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많이 있긴 한데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이법이 있어서. 숫자를 규칙성 있게 쭉 나열했습니다. 맨 첫 줄은 1부터 n까지. 두 번째 줄은 바로 위에 숫자 2를 곱해요. 그래서 2, 4, 6 해서 2n까지. 그 다음 줄은 3n까지. 맨 마지막 줄은 n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숫자에다가 n을 다 곱한 거예요. n. 그럼 전체 숫자가 n제곱계 있겠죠? 오른쪽도 n개, 세로 방향으로도 n개니까 전체는 n제곱계 있는 겁니다. 저 숫자를 다 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게 이제 시그마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까 더합니다라고 만들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기호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세요. 어딘가 K번째 줄이 있다고 하자. 있겠지. 그러면 K, 2K, 3K, NK까지 올 거다. 만약에 K번째 줄이 있다면. 이걸 싹 더해라. 그럼 K로 묶으면서 1, 2,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1부터 n을 더하시면 2분의 n 후에 n 플러스 1 떨어진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일러라.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값의 합이 나오세요. K에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줄에 합이 나올 거고. K가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줄에 합이 나올 거라고. 아까 K번째 줄에 과정하고 풀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시그마 K 코 1서부터 N까지
이걸 다 더하면 내가 전체 숫자를 다 더한 거 아니냐, 이거. 얘가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써먹는 거야, 시그마를. 야, 이거 K번째 줄의 합이라면서. K에다 1 집어넣을 때, 2 집어넣을 때에서 N 집어넣을 때가 다 더합시다 하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N번째 줄다 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전부 다 더한 거랑 뭐가 틀리냐, 이게. 시그마를 이렇게 써먹는다고. 그래서 이 시그마 하나가 엄청난 일을 벌이면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숫자를 집어넣는 과정에 K다만 넣을 거예요. 그죠? K가 1을 집어넣을 때, 2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면 이 숫자 값은 변하지 않아요. K만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상수 값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뺄수 있다고. 이렇게 쓸수 있다. 안 변하니까.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값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1부터 N까지 더하셨잖아, 이쪽이. 그럼 얘랑 같은 값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되더라. 이걸 싹 더하면. 시그마를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값을 끌어오는 거야. K번째라고 하는 대표값을 끌고 와서 K번째 걸 계산을 해. 근데 나는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걸 원해. 거기다 시그마만 붙이면 된다고. K 이퀄 1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시그마 풀이를 이런 풀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시그마가 엄청나게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기호를 만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중요한 풀이법이세요. 나중에 수업 볼때이 시그마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다가 시그마를 거창하게 집어넣으려는 얘기는 아니야. 시그마는 더한다 일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이 시그마는 더한다는 느낌만 가지세요. 더한다. 대신에 말로 해도 커버가 됩니다, 이게. 이럴 때 더하기, 이럴 때 더하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복잡하게 등장하시면 정말 넣어보세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 수열이 재밌어지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배우는 수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수열이 등장한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걸, 등차등비라고 하는 걸딱 그거 하나 배운 거고. 수열 종류를 너무 깊게 가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이 수열 파트가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수열은 별별 걸다 배웠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거기도 하고. 자, 이번에. 아니, 이거 다 더하면, 얘가 나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그게 이거야? 그걸 확인해야지. 그렇잖아. 저 숫자를 다 더하면 얘 나온다며. 아, 근데 이거 정말 다 더하면 이게 이거냐고. 이것도 확인해야지. 자, 그래서 더하는 방법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더하는데 방법을 바꿀 거야. 더하는 방법을. 방법은 내가 씁니다. 이렇게 더할 거고요. 이렇게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할 거고요. 이해하고 계세요? 더하는 방법을 살짝 바꿔서 K번째라고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K일 거고 2K가 되고 3K가 되고 점점점 하면 여기가 K제곱 나오겠네? 내가 표현을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 이건 K번째 블럭 해서 N번째 블럭까지 더하시면 돼요. 전부 다 더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더하는 방법을 바꾸겠다고. 그런데 K번째 블록을 보시면 K, 2K, 점점점에서 K제곱까지가 있는데 이걸 두 배를 하되 K제곱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K제곱 하나 빼셔야 됩니다.
K는 두 개 있고 2K도 두 개고 3K도 두 개씩 나올 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하지만 K제곱은 한 개밖에 없으니 두 개 있다고 하고 하나 빼자. 근데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 요거 앞으로 빼시면 K 하나 앞으로 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K가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를 1부터 K를 더하시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되십니다. 1번 공식 가지고. 그리고 K제곱을 빼보니 이거 지워지고 하니까 K3승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블럭 더하면 얼마예요? 1. 1 집어넣어봐요. 1 나오잖아요. 두 번째 블럭 2, 4, 2 더해봐요. 얼마요? 8. 2의 3승. 세 번째 블럭 3, 6, 9, 6, 3 다 더해봐요. 27. 3의 3승. 아, K번째 블럭을 더하면 K제곱, K3승이 나오는구나. 근데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까지 더할 거다. 뭐 붙이면 된다? 시그마. K코 1서부터 N까지 K3승이 이 전체 합 아니냐. 야, 그럼 얘랑 얘랑 같단 얘기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증명법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최소한 어디 가서 이런 증명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사원이한테 과외 들었는데 딱 가보니까 어디부터 해야 돼? 시그마요. 선생님 이거 증명 어떻게 하죠? 라고 애가 물어봤어. 그럼 때려요.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애워. 지금 안 나온다고. 이러면 그날부로 잘립니다. 잘못하면. 집에 가고 있는데 엄마한테 문자 와요.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옵니다. 이렇게. 드린 과외비는 이 통장으로 오늘 거 제외하시고 얼마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려요. 야, 이런 것들은 원래 어디 가서 그 갇힐 때도 공부 좀 한다고 깜짝깜짝 되네. 이렇게 누를 때 하는 거야. 너 이런 것도 증명 거 못해? 사실. 야, 너 씨 이거 갖고 어디 공부하겠어 새끼야. 그러면 설명을 쫙 해주면서 응? 나를 믿게끔 신격화하는 거야. 물론 이제 가장 답답할 때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설명 다 했어. 내가 딱 듣고. 알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설명 또 했어. 알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힘이 쫙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잠깐만. 야, 그럼 너 앞에 이거 등 차이가 알아? 공식? 모르는데요. 2분의 n의 2a들이 있잖아. 잘 몰라요. 증명은 당연히 못해요. 잘 봐. 증명 쫙 했어. 알겠지? 모르겠는데요. 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지. 과외비를 받은 것으로 얘랑 노느냐. 그렇죠. 과외 받았으니까 그냥 집에 가, 그 방에 가서 공부한 척 잠깐 했다가 농담 따먹게 해가지고 같이 게임이나 한번 하다가 고생했어. 그럼 집에 가는 이런 일을, 나쁜 짓거리를 할 거냐. 아니면 당당하게 과외비 딱 놓고 과외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거냐. 나중에 과외 보시면 가장 과외하기 힘든 애들. 수학 1등급 맞는 애들. 만약에 네가 동준이 과외한다고 생각해봐. 상훈아. 저런 애 과외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별볼 걸 많이 물어봐요. 이거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데. 뭘 알아야 가르쳐주지.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와, 블랙라벨 레벨3야. 나도 고등학교 때 저거 푼 적이 없는데. 갑자기 딱 피들. 선생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얘 가장 힘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힘든 애들이 수학 30점 안 나오는 애들. 가봐요. 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A3승 더하기 B3승 이렇게 되잖아.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얘기 안 해요, 걔들은. 옆에서 해요. 알겠지? 아니요. 에이, 그럼 A3승 이거 몰라? 지금 봤어요.
다음부터 꼭 외워. 예. 다음 주에. 지난 주에 했잖아. 그게. 속 터져요. 가장 갈치기 편한 애들이, 딱 재응이 정도 되는 애들? 증명 안 해도 뭐라고도 안 해요? 해달라고도 안 해요? 선생님 혹시 그걸 증명할 줄 알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거 애우면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선생님. 열심히 해. 예, 숙제. 어제 이번 주 열심히 했어? 예, 제대로 했습니다. 몇 개 틀렸어? 12개요. 자, 같이 풀어보자. 새로운 질문 안 해요. 제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걸 모르겠는데 이거 좀 물어봐.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재영이가 너무 풀려서 오늘 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혼을 내면 안 돼요. 응? 그냥 혼내면 뭐 이유를 알고 혼나야지 지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숙제를 못 풀 만큼 주세요. 한 500개를 내놔 이번 주 숙제를. 그래서 못했다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잡아서 죽이는 거지. 너희들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미리 다 밭을 갈아 놓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있어. 나중에 이제 사훈이 같은 애들 과외 걸리면 이제 그 가서 게임만 합니다. 나 이거 해봤어? 오, 씨. 재밌네요, 선생님. 오, 씨. 나 애인 있냐? 없어요. 야, 얘 나 소개시켜주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와, 이거 놀다 두 시간 동안? 분명해. 분명하다고. 어? 자, 두 번째 짜리 증명을 하는데 저 증명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증명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떤 식에 대한 증명에 대한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되죠? 봐봐요. 전개한 거예요. 어차피 양쪽이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시그마를 붙여도 같아요. 아까 시그마 때 3을 뺄 수 있다고 그랬고, 덧셈도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이쪽은 그냥 1 쓰시면 안 돼요.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이 말이 이런 거잖아.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더하기, 2 집어넣을 때 더하기. 쭉 양쪽을 다 더한 거잖아. 양쪽에 시그마 붙였다는 얘기는. 근데 1이든 2든 항상 양쪽이 같은 식이니까 시그마를 쭉 더하셔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N 나와요. 얘를 N번 더하라. 얘는 2분의 N 후에 N 플러스 1 나오고요. 그죠? 근데 이 오른쪽 파트가 잘 보시면, 자, 1로 봐요. 그럼 2의 3승에서 1의 3승을 빼자입니다. 더하기. 자, 2 넣어봐요. 2의 3승. 아이고. 3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 3 집어 넣어봐요. 이렇게 진행이 되셔서 맨 마지막에 N을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다 지워지세요. 이렇게. 여기만 남으세요. 이제 더한다 의미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N3승, N 플러스 1의 3승에 마이너스 1 남아요. 그래서 이 값, 이 값을 넘겨서 정리하신 다음에 요거를 구하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증명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아까 세 번째 K3승 증명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풀이법을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손으로 한번 하시면서 연습 한번 하는 정도까지만. 대신에 한번 정도는 구해보시라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정도는 알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 굳이 애우고 이런 얘기는 아니다.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마저 할게요. 내일 봅시다.